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허원입니다. OK마인드맵에 새로 추가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신년 인사 내용을 갖다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자신의 분야에서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디어 정도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말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빨간 박스가 둘러진 모양이 에스키모일까요? 인디안일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젊은 여인으로 보이시나요? 할머니로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은 현혹되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을 한 여자와 안한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화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음과 그리고 드러나는 얼굴이 항상 동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화장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가 있네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마시기를요. 이것은 미국의 레드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유의 사람들인데요.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도 여유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장님서부터 인턴까지 표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도 챙기는 옆에 보이는 거는 요가를 하는 개이네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은 OK마인드맵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kmap.com에 접속하셔서 여러 개념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